스마트폰의 시작.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 홈 게임 넷스타리오 결승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민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네요. 네, 1차전의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네. 네, 그러나 강민 선수, 박정석 선수에게 예, 박정석 선수의 그 다크아쿨 전략의 패러독스에서 심하게 당하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역전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 선수 얼음정처럼 차가운 이성, 예, 이걸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가슴은 뜨겁습니다만 정말 차가운 이성? 네, 맞습니다. 네. 뭐 머리가 차가워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좋습니다. 강민 선수 상큼한 너의 셔틀. 상큼한 셔틀이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나왔어야 되는데 박영욱의 지긋지긋한 셔틀에 1경기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2경기 맞는데요. 박영욱 선수, 김동현 말씀대로 1경기에서는 박영욱이 무난한 승리를 거뒀는데 힘들었습니다만 그 페이스로 간다면은 강민의 내부로 분리됐던 이 기어틴에서도 박영욱 해볼 만한 말씀이죠. 네, 거기다가 이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던 박정석 선수와 나를 세가며 밤새도록 네. 연습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욱 1경기를 잡음으로 해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같은 1위, 승률 1위 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박영욱 선수 6연승 중입니다. 6연승이요? 예. 오, 박영욱 한 번의 승리로 그 많은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이제 승리를 하나 더 거머쥐게 되면 마이큐브 2004 버그 넷살이고 우승 트로피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민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강민 선수의 진영, 강민 진영 한시입니다. 한시 강민 파란색 프로토스. 강민 한시 파란색 프로토스고요. 우리에 맞서는 박영욱 선수는 세로 방향입니다. 붉은색 5시 붉은색 박영욱. 오늘 박영욱 선수는 뭐 두 번입니다만 두 번 다 5시예요. 네, 박영욱 선수가 강민 선수에게 그 패배를 했을 때 위치는 가로 방향이었는데 사실 세로 방향이더라도 예,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경기하기 전에 박정석 선수하고 박용욱 선수가 둘이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네. 기어틴에서 이제 이 두 선수가 이제 강민 선수의 전략에 휘말려갖고 다 졌었잖아요. 아니 기어틴 같은 랩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을까 바보같이. 강민 선수는 함정을 파놓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러면서 한쪽 다리 달달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구에 부응해서 괜히 공격적으로 하다가 예, 강민 선수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자멸한 골이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네. 이 경기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박용욱 선수가 무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리고 강민 선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자신 있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강민 선수는 헌터스라는 맵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온 선수고 거기서 정말 많은 놀이를 해온 선수고 이런 기어틴류의 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강민 선수는 대각선으로 먼저 풀어버려 버렸고 박영욱 선수는 카라 방향. 이것이 박영욱 선수의 붉은색. 오늘 박영욱 선수의 팀 컬러가 붉은색인데 붉은색 걸렸네요. 박영욱 게임스가 1대0으로 박영욱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강민 선수는 대각선 이후에 가로 방향으로 가죠. 예, 예, 예. 지금 이거는 확실히 강민 선수의 자신감이 보이는 겁니다. 이 정찰을 처음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이 러시 거리가 상당히 멀고 앞마당을 먹기 쉬운 맵인 경우에 한해서는 대각선부터 보내보고 대각선이구나 확인하면 앞마당을 그러니까 이 멀티라고 시작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가 여기에 있으면은 조금 껄끄러운데 싶은데 먼저 보내는 경향이 보통 있어요. 근데 네. 강민 선수는 멀리 보냈고 박영욱 선수는 바로 옆으로 보냈다는 거는 가로 방향이면 박영욱 선수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고 강민 선수는 가까우면 환영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다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 선수들은 세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정찰 방향만 틀렸습니다만 네. 고창 대표님 파악하겠죠? 그 1차전 신계마고 같은 좁은 언덕형 맵에서도 그 초반 원질럿의 활약이 컸었는데 네. 예, 기어틴 같은 맵이면 더 크죠. 더 크죠. 예. 자, 올라갑니다. 서로 양 선수들 한 선수의 질러서 내려가고 한 선수의 질러서 올라가요. 만났어요 중간에서. 박영욱 선수가 먼저 때렸어요. 아, 마치 스캔티드가 싸움을 건 것 같네. 심판 보고 있어요. 심판. 그냥 가네요. 합의 봤죠. 네.
야, 나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 편 건드려라. 그러게 서로 갔어요. 자, 이곳은 박용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의 모습이네요. 내려옵니다. 입구 쪽에 질러 두 개 미리 배치해놨고요. 하지만 네, 넓어요, 입구가. 네, 어떻게 생각하면 파일런 주변에, 그러니까 일꾼들 주변에다가 질러서 배치해두는 게 나을 것도 같기도 한데, 일단 내 일꾼 때리러 지나가는 동안 한두 대라도 맞아라. 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박용 네, 선수. 그리고 강민 선수의 기지가 예, 좀 더 꼼꼼하게 잘 지었습니다. 어, 예. 아,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죠? 자,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잡습니까? 아, 안쪽만 보고는 네.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네. 지금 그 프로브 한 기도 못 잡았습니다, 상황이. 예, 예. 아예 그 강민 선수의 프로브는 그를 가지도 않았고, 아, 제 질럿은요. 네. 아, 여기는 어? 어디죠? 와, 박용 선수가. 아, 박용 예. 선수가 또 뭔가 하나 준비해 왔군요. 네, 이곳에 어떤 그 게이트웨이를 질 것 같은 느낌도 게이트웨이요? 아, 일단은 뭐 질럿을 잡으면서 강민 선수 그래 예, 일단 그렇죠, 포지션 한번 예. 신경 쓸게 없겠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어요. 그 뭐 설마 예전에... 몰래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저 지역에다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뭐. 예전에 뭐 김동수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예 로보틱스 머실리티를 지을 수도 있겠죠. 리버 그렇죠. 바로 예. 바로 치러 나가면 되거든요. 자 질럿 먼저 갑니다. 강민 선수 파란색 강민이에요. 여 강민 슈마지오 팀의 팀 색깔이기도 하죠. 예, 아래쪽 내려옵니다. 박용 선수가 그때의 교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진 플레이를 안 하죠. 예, 아, 제가 볼 때는 예, 그 리버 같은데요, 거의. 네. 자, 질럿은 가고, 박영욱 선수의 그 몰래 시리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상대방 예, 목폭에. 네. 강민 선수가 혹시 예, 입구를 조이려 그러나요? 여기다가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조이는 뭐 파일런을 건설한다든가 조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닛으로만 조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짓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박영욱 선수? 그냥 나중에 뭔가 일단 아, 지었어요. 아, 지금 뭔가 있어요. 예, 뭔가 소환 중이거든요. 예. 자 보죠 보죠. 그러네요. 한 번에 야 1차전에서도 예. 뭔가 좀 보이던데. 자 그러려면 일단은 본진쪽을 잘 막아야 된다. 본진쪽 잘 막아야 돼요. 자 드라곤 나오네요. 드라곤 나오네요. 항상 공격적인 박용욱 선수가 이렇게 안 나가고 있다면 강민 선수는 뭔가 좀 예 의심해 봐야 예. 됩니다. 예 뭔가 이상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때려봤는데. 드래곤들도 뽑았네. 아 지금 예, 임성춘 선수와 네, 예, 임성춘 주장이죠 주장. 예, 임성춘 네. 선수와 조규단 감독 모습 보였고요. 네, 슈마지오 팀의 배치 모습이었고. 아 이렇게 역시 탄탄히 자신의 본진도 하고 이후에 본진과 동시에 예. 상대편 허를 찌르는 공격 뭔가 예, 그러니까 준비했어요. 강민 선수의 일꾼 하나가 지금 여기저기 그 어떤 몰래 건물을 예. 지을 만한 곳을 구석구석 좀 정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진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예. 저 지역이 진짜 등잔밑이 되는 예. 그렇죠.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박영욱 선수가 준비해요. 만약에 리버를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 허를 찌르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 예. 기호 팀 맵에서는 리버 안 갑니다. 거의 안 갔죠. 토스전 예. 걸리면 리버 거의 안 가거든요. 예. 그리고 서포트 베이는 본진에 짓고 있고요. 와, 이거 진짜. 그렇죠. 뭐 거기 질 필요 없으니까요. 거기서 유닛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그, 이, 무슨 배였던가요? 그, 2001 스카이였던가요? 그, 네오 사일런트 보텍스라는 맵에서, 물론 그때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아니었지만, 김동수 선수가 보여줬었던 김대건 선수 상대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11시 쪽에서 예, 상대방 네. 앞마당에 로봇틱스 짓고 네. 예, 거기서 리버 공소하기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리버를 싣고 리버 생산 중이에요 지금. 바로 가서 공격하기보다는 박용 선수 자신의 병력으로 이 끌어들여야 돼요.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끌어들여야 가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박용 선수가. 예, 강민 선수 지금 멀티 하거든요. 네. 강민 멀 아, 지금 지금 마음을 모든 것을 신경쓰는 방어 권역을 넓히고 있는 강민이에요.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박영욱 선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프로브 하나 딱 넣어보고 그래 예, 병력들 전진 배치했어 오케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프로브 두 번째도 각오해라 그거예요 지금. 프로브 오늘 못 살아납니다. 이렇게 가면요 강민 선수 뭐가 감 잡아야 돼요. 나왔어요 지금. 셔틀 갑니다. 셔틀 갑니까? 셔틀 올라갑니다. 셔틀 올라가면서 시상병력 움직이 셔틀 올라가고 시상병도 이거 피해. 네, 리버 또 없습니다. 리버 1킬, 4킬, 2타, 6킬. 11킬. 아, 이거는 불발. 예, 아, 불발. 한 발은 불발 됐어요. 야, 그래도 11킬. 2타임에 12킬. 아주 피해자. 17킬입니다. 프로볼 17킬. 거의 다 잡혔어요, 지금. 그리고
13점 정의 보너스 붙이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가 이어났다 하니까 여기서 막상을 하지만 강민이거든요. 이렇게 무너질 강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역도서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여기서는 그냥 싸우고 내 병력 다 죽더라도 상대 병력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다 죽으면 예. 그 다음에 거의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네, 박용욱 선수 예. 대단하고요. 강민 선수 당했어요. 네, 완전 뭐 이묘 안에 드랍식이 아니라 박용욱의 셔틀 오늘. 그렇죠. 네. 이제 예, 박용욱 선수의 카페 이름이 악마 프로토스 박용욱 예. 이게 아니라 네. 박용욱의 셔틀이다. 드랍덕. 예, 셔틀덕. 드랍덕. 지금 야. 강민 선수 화났어요. 화났고. 박용욱 선수 이거 막으려면 리버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강민 선수 있는 병력 다 끌어모아가지고 수비가 보고 필요 없다. 이번에 찌르자 하지만 1차전에서는 그 마지막 수르스 찌르기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로보티스 포실리티에서 리버가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셔틀 태우러 갑니까? 자, 강민 선수 도대체 어디서 리버가 나오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야 됩니다. 강민 들어와야 됩니다. 좋은 지정을 이용해서 잘 당하려고 박용욱 선수 앞에 찔러. 아, 예. 강민 붙이고. 선수, 예, 병력이 딸려요. 네. 자, 더 전진, 강민 전진이 필요해요. 전진 푸른 게 싸워요. 지금 싸움 자체는 강민 선수가 약간 유리해 보이지만,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이 추가되면 이거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예, 박용욱 선수 리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박용욱 선수? 예, 리버 나왔어요. 자, 화면 올라가죠. 셔틀. 화면을 하죠. 셔틀 올라가죠. 셔틀 이동하고 있죠. 셔틀 올라가죠. 자, 본진 쪽은 드라곤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자, 셔틀 떨어져. 리버. 자, 이번에는 셔틀 잡아줬습니다. 리버. 뭐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수준에서 경기도 맞아 떨어져요. 진짜, 예, 진짜. 정말 박용욱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것을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저 리버 진짜 악랄하다. 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야, 지금 정말. 문제는요, 강민 선수가 그 몰래 건물이 아니라 그냥 본질에서 날라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꼼꼼하게 맵 전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리버가 나오는 건 상대편의 본진이 아니에요, 본진이! 예, 네. 그래도, 예, 그 리버를, 예, 세 개의 드래곤을 배치해 놔서, 네. 결국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강민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앞마당을 좀 더 빨리 돌렸기 때문에 강민 선수도 조금만 더 지나면은 역전의 벽수로 최근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강민 뭔가 보여줄 수 있어요. 야, 예. 그리고 드래곤 컨트롤 정말 좋죠. 네. 다른 선수한테 벌써 지집니다. 아주 강민 포기하지 예. 않고 있어요. 아, 문제는 또 나왔습니까? 박용욱 선수? 또 가요. 3타입니까? 3타? 옥저버려요, 이번에. 그 좀 전에 옥잡입니다. 예, 좀 전에 그 셔틀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상대 드래곤 있어갖고 큰 재미 못 보고 리버가 터졌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저 옵저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멀티가 있다는 걸 파악했다는 거죠. 예, 강민 선수의 옵저버가 박용욱 선수의 기지를 보는데 여기 로보틱스 서 퍼실러트 없으면 아 뭐야 이거 그렇게 뽑아야 네. 되죠 지금. 자, 어딘가 차려될 텐데 자 다시 교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드래곤 이용해서 자 드래곤 이용해서. 아, 잘 싸워줘, 강민. 그렇죠. 아, 진짜 이뻐. 강민... 드라곤 3개 남았어요. 박용욱 선수. 정말 이거는 거의 꿈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프로브가 한 분에나 죽었던데, 그 타이밍에. 야, 강민, 더 안팎에. 그렇죠. 이렇게 프로브 잡아주면은, 기껏 때문에 17킬이었어요. 17킬. 상대편은 똑같이 대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맞긴 맞네요. 근데 강민의 지금 병력들이 더 오고 있죠? 2타! 자, 2타 드라곤 3개 더 오고 있습니다. 곧 도착해요! 지금 박용욱 선수가요,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로버티스 퍼실리티에서 또 리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본진 쪽 타격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본진 쪽! 벌써 상대편 야, 6개! 강민, 야! 야, 강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뒤통수 맞고 살아납니까, 강민 선수? 강민 선수, 자, 프로 다 잡으시면 돼! 드래곤 네. 6개! 지금 리버가 만에 나왔던 태우고 본진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리버 와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셔틀 갑니다. 자, 강민의 추가 병력 3타가 또 와요. 예, 강민 선수에게 멀티를 노리는 거죠. 네. 자, 또 다시 상대편을 뒤를 치고 있습니다. 본진 쪽. 네, 하지만 자. 지금 본진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엘리전을 하게 되더라도. 자, 좀 다시 리버. 자, 리버 1타 2킬. 2타 8킬. 이거는 강민 선수가 이제 몰랐어요. 한동안. 10킬. 한 번 더 가는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10킬에서 몇 킬이라도 추가해서 할 수 있을지 불발입니다. 자, 문제는 박영 본진인데 아. 박영은 본진 초토 되고 있습니다. 예, 박영 선수 지금 진진 저만 리버 드랍에
17킬 나가고 끊임없이 리버에서 견제당한 강민. 야, 그거 어깨 역전했어. 아, 지지 치고 3경기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냥 그 말씀 드릴 뻔 했는데, 강민 사랑하세요. 예. 박영옥사 강민. 야, 야, 예, 그, 이, 같은 프로코스를 주종으로 사용하는 동료가 만약 옆에 있었으면은, 네. 그, 이, 그, 리버에 의해서 프로고 한 분 이상 죽었을 때, 야, 이거 뒤에 그냥 빨개 지지 적군 꾸지 말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강민은 이길 수 있어! 그러거든요. 네. 아하. 그게 고집이 아니었어요. 고집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꿈꾸는 프로토스 강민! 꿈꾸는 것처럼 꿈이야라고 생각했을 만한 역전을 성공하면서, 1대1 경기를 타이로 만들었습니다.